제가 뭐였죠, 제 성향이? 난 복근.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살인자 이응남감에서 이탕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장능감 역을 맡은 손석구입니다. 안녕. 송촌 역의 이희준이야. 잘 들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석원. 미션들을 수행하여 악인들을 처리하는 D&D 인터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살인자 이익난감은요? 마트가. 아, 저희 살인자 이익난감은요? 평범한 대학생이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초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살인을 이어가다가 그 사건 이후로 본인에게 어때요? 감독님, 로그라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 친구의 이름은 외자예요. 이탕. 왜? 탕 하면 쏘는 건가 봐. 최우식이 배우가 맡은 역할의 이름은 ETANG예요. 어느 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집에 가다가 우발적으로 어떤 아저씨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알고 보니 자기가 죽인 사람이 천일공로한 나쁜 놈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노구민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쉽게 얘기해서 살인 매니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 애예요. 나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장난감은 형사고요. 아버지도 형사였고, 근데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돼요. 그런 아버지의 복수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고 연쇄살인마를 쫓는 형사입니다. 성촌이라는 캐릭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하면 그냥 모조리 죽이는 무서운 캐릭터인데, 이탕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약간 최악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미션이 비밀이야? 내가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네가 비밀 얘기해줬지? 얘기해보려. 다음 거 가시죠.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맞추는 거죠. 살인자 이은 난감을 봐야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웹툰에 나왔던 캐릭터들과 실제 배우들의 그 싱크로율도 굉장히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코가 에스코미. 뭐지 이게? 맞춰봐 이제. 뭐 같아? 인형인데. 어. 아니다. 난감히 키우는 강아지. 긴 것 같아. 네. 오케이, 내가 뭐 맞춰봐라. 팔다리 다 했어.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럼 여자는? 뭐? 강아지잖아, 강아지. 렉스.
연기를 잘하는 건지. 렉스가 현장에 있던 배우들 중에 연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수박에 하나밖에 안 채워져서 두 개를 더 채워. 방금 우리 성공한 거 아니었어요? 렉스. 이거 리듬이크 하겠잖아, 이렇게. 저는 마트에서 한 3일, 4일간 밤샘을 해야 되는 촬영이 있었어요. 한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무식 배우가 그랬어요. 아, 이거 지금 그거 같지 않아요? 백야. 너무 피곤해서 웃을 힘도 없었는데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트에서 찍을 때 다들 피곤해서 힘들었는데 희준 선배님이 그때 좋은 노래를 틀어주시면서 저희 같이 막 노래 감상도 하고 정말 좋은 촬영 분위기였습니다. 형이 그날 MBTI 테스트도 해주셨어요. 아, 맞다. 형님은 그 자격증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뭐였죠, 제 성향이? DI가 난 복근. 저 철학가 형이라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많은 걸 했던 마트 현장이었죠. 맞아. 미션을 완벽하게 성공하셔서 이번엔 수박 하나 드릴게요. 못 받기만 받기.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소리 안 나게 어떡해. 먼저 하면 불리한데. 그냥 떠오른 대로 해보자. 살. 살찌는 게 고민인 사람들. 준비하신 거 아니죠? 인내심이 부족한 분. 장기적으로 운동. 다시. 처음부터요? 다시. 할 수 있어. 살.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 인내심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들. 장기적으로 운동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좋은데요. 감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시죠. 감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살인자 이응난감을 보면서 러닝머신을 하세요. 지금 생각났어. 너가 먼저 할래? 네. 살. 살면서 인생 뭐 있나? 장. 인생 뭐 있나? 장. 장난 치고 싶은데. 난 살인자 잉난감 보러 가야 돼서 시간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살이 어려운데 살. 살 고기가 잘 익었네. 인. 인자 먹어볼까? 장. 장난 먼저 먹어야지. 난. 난감하면. 감. 감독님부터 드세요. 오야. 맥락은 안 맞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이번에 미션 성공하는 걸로 치고 마무리. 신발인가 봐. 잠바일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저번 주에 받았거든. 오, 멋있는데? 와. 센스. 사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한 건 진짜 처음으로 한 것 같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일단 너무 우리끼리 친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말을 조금 잘 정리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다들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되게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잘못을 해서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수감을 하게 되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 네. ASMR 생활을 몇 년 동안 한다는 건 참
고된 일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야, 아, 이거 하면서 그 생각했다고? 그 생각밖에 안 했어. D&D 인터뷰만큼이나 쫄깃하고 재밌는 살인자 이은능감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See you on Netflix.